지금 깜짝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. 얘네들 어제 들어왔던 애들이에요. 어, 이제 한 명 들어오셨다. 안녕하세요. 요 애들이 어제 이제 들어왔던 애들이에요. 아, 너무 지쳐가지고 저희 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다 싶어가지고 라이브 방송했어요. 얘네들은 수컷이에요. 수컷 애들이고 지금 사실은 눈축 정도 되는데 얘네들 한 12cm 내외?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가까이서 보여주면 이렇게 완전 웃기죠? 립스틱도 칠하고 얼굴 좀 불독 같아요. 얘네들 강아지 같이 생겼어요. 완전 벌써 팔팔 날아다니죠? 핀들도 부러진 애들도 없고 조금 다 좋게 와가지고 금방금방 갈라진 거는 붙을 애들. 이등신 너무 웃기다. 그리고 그 옆엔 누가 있냐면 저의 지금 태국 난주들. 난주들은 항상 인기가 많죠? 그죠? 태국 난주들 지금 왕대두들. 요즘 왕대도 좋아요. 하하, 귀여워. 얘네들 좀 옹기종기 모여있어. 지금 밥 달라고. 그 다음에 또 있어요. 또 있어. 자, 요 애들. 자, 얘네는 암컷. 이제 같이 들어온 애들인데, 요 블랙이 너무 예뻐요. 제 꼬리에 화이트 포인트 있고, 흙 진짜 진하죠? 얘네는 암컷. 암컷들이 확실히 좀 수컷보다는 좀 뚱뚱한 맛이 있어요. 그죠?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고. 자, 얘네들이 지금 12에서 13cm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는 자, 바닥을 잠깐 보고. 우리 매장 바닥이에요. 어디로 갈 거냐면 따란 까만 시트. 얘네는 수컷 좀 크죠? 아, 큰 게 티가 나나 영상에서? 얘네들은 14cm 내외? 5cm도 있는 것 같고 제일 큰 애가. 블랙이 봐요. 얘 SF 영화에 나오는 애 같아요. 그 스키 고글 쓴 것 같아. 똑같아 보인다고요? 안 되는데. 얘 진짜 큰데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네. 이게 어항이 생각보다 높아서 내 팔이 안 돼.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. 그래서 얘네가 엄청 커요. 얘 귀엽대. 남사장이 얘 귀엽대요. 얘 수컷이에요. 수컷. 그러면 암컷들. 이거 보이시죠? 같은 애 아닙니다. 애들이 바뀌었어요. 앗! 여기 보세요. 얘네들도 귀엽죠? 얼굴 봐요. 네네, 세수조예요. 완전 덩치 커요. 애들 뽕뽕뽕뽕. 얘도 엄청 커요. 애들이 덩치 커도 잘 들어와가지고. 아, 보세요. 오늘 얘네들 알바 파티 해가지고 오늘 정리해줬는데도 이 모양이에요. 아주 얘네들 컨디션 근데도 엄청 좋아요. 다들 귀엽죠? 그 다음 또 있어요. 얘네들 지금 센치는 저희가 작은 애들은 12cm 정도고 큰 애들은 한 14? 제일 큰 애는 15까지도 나와요. 꼬리까지, 끝까지. 요 애들. 아하, 감사합니다. 우리 시크릿 사장님. 호두요? 호두는 지금 찡찡대가지고 야옹이한테 가 있어요. 호두도 보여드릴까요? 얘네들 너무 귀여워. 다들 문의 주시는데 지금 너무 지쳐가지고 다들 둘이 퍼져갖고 오늘은 지금 라방으로 지금 꼼수 써가지고 소개하고 있어.
귀엽잖아. 얼굴 봐, 얼굴. 여기들. 근데 이번에는 너무 다 이뻐. 코도 있고, 핀도 크고, 하얀 애도 이쁘죠? 배고 쳐주시는 분들 많았는데. 쟤네 또 옹기종기 모여있어. 덩치는 큰데 겁이 많아가지고. 다들 옹기종기 모여있어요. 호두? 우리 호두 보여줘요? 우리 호두? 쟤. 우리. 동영상의 찡찡이. 이거 완전. 얜 습관이에요, 습관. 안녕. 아, 그리고 우리 새 식구 들어온 것도 보여줘야지. 우리 새 식구들 지금 자고 있을 텐데, 저희 보여드릴게요. 저희는 카페 매장이죠. 커피 손님 하나도 없어요. 너무 슬프지 않아요? 짜잔. 우리 새 식구. 여기 보이세요? 크롱. 우리 크롱 지금 꿈나라. 어, 아니네. 눈 떴네. 우리 크롱이 눈 떴어요. 자, 그 다음 얘 이름 리자예요, 리자. 제가 지어줬어요. 여기는 여기지. 어, 얘네들 눈 떴다. 이제 곧 나오겠죠. 이제 잠결에. 저희 애들. 귀엽죠? 저희는 동물농장이네요. 여기 하나 더 있어, 동물. 남사장. 네, 놀러 오세요, 사장님. 시크릿 사장님. 다들 요 아이들 볼 오란다. 문의 많이 주세요. 아휴, 저희 조금 쉬었다가 사진 좀 업데이트 할게요. 꺼주세요. 감금은 해.